과 이렇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을이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한양 노성의 그 일종의 시티월의 특성을 정말 잘 드러내. 그 옛날 그림을 봐도 그 도성 성벽 그렇죠. 네. 민가들이 네.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네. 사실 여기가 굉장히 이제 변화가 꽤 느린 다른 지역이 다 변했다는 그래서 성곽이 오히려 이제 억제하다 보니까 이런 원양이 조금 오히려 느리게 진전되는 그런 또 이제 부수적인 효과는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성곽 때문에 뭘 못해서 되게 억울하기만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또 바뀌어서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알고자 하는 움직임이 또 있는 것까지 견뎌내준. 대부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생활상이 오히려 재개발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맞는. 창신동 뭐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 사실은 전 60년대부터 이 밑에 동대문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의류 시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봉제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전 주민의 80% 이상이 봉제에 이렇게 그 종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 전 그 전국으로 가장 특이한 마을 그런 그 직업 그런 걸 갖고 있다고. 요 아래로 이렇게 길을 다니시면은 오토바이가 쌩쌩 다니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봉제일이 오토바이에 이제 물건을 싣고서 다음 공정으로 계속 연결하는 이동 수단을 오토바이로 삼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작은 간의 수공업 같은 그런 작은 봉제 공장이 작년 조사에도 거의 1,000개 가까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뒤쪽으로 올라와서 잘 모르시겠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은 성곽 자체가 사람들의 삶이 다 묻어나게 그 성곽을 담벼락 삼아서 다 그렇게 살았던 뭐 끄그림이 많이 있는 그런 성곽도 많고요. 이런 집에 화장실이 없고 공중 화장실이 있는 그리고 공동 수도가 있는 지금도 그 자리가 그대로 있고 화장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게 재밌어요.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저희는 네.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맞아요. 그냥 시골에서 하던 시기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사는 거예요. 몇 년이나 사셨어요? 나는 50년. 50년? 넘었어요. 아. 네. 그게 발전이 없지. 아니요. 그렇게 이 마을에 태어나서 이상기라는 친구인데 현재 3세대가 살고 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애들 데리고. 그래서 그 친구의 어렸을 적 사진부터 쭉 이제 이게 지금 꽃계단입니다. 60년대 이화동이고 이 사진도 요 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친구의 사촌인데 43살에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마킹 좀 해달라고 그랬고요. 아, 맞죠. 이게 본디레는 한국이고 말아요 가지고 근데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미감이 뛰어났어요. 외롭고 가롭고 한 번만 까면 될 거를 그래서 그랬네. 예. 그리고 이게 다 박쥐 문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예예. 예, 그러니까 박쥐를 목을 불러온다 해가지고 장수 마을은 원래 여기 삼선 4구역이라고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2004년부터 작년 4월까지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있었고요. 저희가 뭐 재개발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재개발을 했을 때 동네 분들이 그 이후에 여기서 계속 거주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재개발이 아니라 좀 우리끼리 고치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이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참여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집을 워낙 수십 년 동안 안 고치다 보니까 이제 막 다들 이제 버글버글 해서 고쳐 나가고 있는데 이제 장수마을 박물관은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뭐 전시된 물건도 별로 없고 국내 분들이 조금씩 이제 내놓는 그 옛날 물건들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막 김치찌개 냄새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하고 이 집수리 하는 거 외에 또 다른 일거리를 좀 만들어서 뭐 할머니들은 식당을 좀 해볼까. 우선 연습 삼아 여기서 한바 식당을 하고 있어요. 동네 목수 집 고치는 일 할 때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동네에 노총각이 많습니다. 노총각들 아침 먹기 힘든데 할머니들이 이제 아침에 여기서 같이 밥 해주시면은 밥 먹고 이렇게 또 오실 때 안내하고. 그래서 마을 박물관이 뭐 전시해놓고 보는 박물관이라기보다는 동네에 필요한 일을 만들고 찾고 또 꾸며보고 그런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진짜 말 그대로 멀티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이 내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3살 때 전쟁이 나서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고향인 청운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삼선동에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이 서울 성곽이 완전히 무너진 그 폐허의 돌더미로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마치 그 무너져버린 그 시대의 표정처럼 그렇게 무너져 있어서 돌더미가. 이 마을 주민들이 그 돌을 갖다가 그 끌어다가 집 짓는 데 쓰고 그랬습니다. 이 마을은 그 후에 수많은 객지에서 온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룩한 마을입니다. 서울은 만인의 타향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고향도 아닌 땅이십니다. 내 고향 서울은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곽 주변에도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땅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이 살았죠. 그리고 이 분들은 그 객지에다가 고향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찬란하게 성공한 곳이죠. 타향을 고향으로 바꾼 동네가 바로 이 성곽마을. 여기 나오는 주민들은 대개 40년이나 50년씩 이 동네에서 사실은 원로 주민들이더군요. 이런 그 삶의 내용들이, 삶의 콘텐츠가 여기서 형성이 된 것이죠. 한양도성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그동안 그 문화재 밑에 있으면서 개발 제한이나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재개발 구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고 뭐 집을 고치는 데도 제약이 많아서 그동안 이제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데고요. 이제 기존에는 한양도성에만 이제 여러 가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한양도성과 마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요. 살아온 얘기 하려면은 끝이 없는 것이 이런 했어요. 근데